홀라 무과금의 희망 홀리즈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실력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900점대의 부록으로 천상계 듀오 쇼다운에서 가제세를 활용한 슈퍼플레이를 직접 보여드릴건데요. 오늘은 실력 컨텐츠인 만큼 초집중해야 되니까 캠 없이 집중해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스프라우트 1250점을 찍은 부처랑 같이 한번 달려볼게요. 매칭 해린거 아니야 이거? 무조건 상위권으로 잡히겠는데? 와, 이거 천상계라서 무슨 매칭이 5분에 한번 잡히네요. 자, 일단 여기서 부활하면은 자, 바로 센터로 뜁니다. 이거 가제 이용해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상자 일단 야 잠시만 애들 다 몰려온다. 이렇게 이거 먹어주고 자, 힘만 피해가지고 적당히 먹어주고 자, 바꿔줄게요. 바로 이런 식으로 자, 나이스. 상자 지금 다 먹었죠? 오케이, 좋았고 진도 잡았고 자, 센터 상자 다 4개인가 먹고 이렇게 가제에서 빠져나왔죠? 자, 이런 식의 플레이가 천상계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센터에 큐브 하나 있긴 한데 욕심내도 되겠니 이거? 이렇게 하나 먹어주고 아우야 스프라트 아우 야 잠시만 야 사방에 스프라트 아우 야 살았다 야 범이 진짜 미쳤다 저거. 자, 지금 천상계 듀오쇼 나오니까 다 스프라우트야. 다 지금 사람들 다 스프라우트야. 저도 지금 부처 스프라우트 시켜가지고 지금 데리고 왔는데 자, 이거 잡을 수 있거든요. 나이스. 자, 여기 진 있는 거 잡아줘야 되는데 오케이. 이거 양각 잡아가지고 자, 압박만 해줄게. 못 나오게. 자, 부처 알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쏴주고 나이스 잡았고 오케이. 자, 좋습니다. 저는 무리해서 따라갈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못 나오게 양각만 잡아주면은 스프라우트가 던져서 잡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안 들어갔어요. 자, 초반에 센터 들어와 상자를 많이 먹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 판 아주 유리한 상태로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자, 왼쪽에 하나 확인, 한 팀 확인. 왼쪽 아래 한 팀, 야, 스프라우트, 아우. 야, 스프라우트 크루 그냥 지금 적폐적 다 나왔네, 아우. 야, 사라져, 사라져, 아우. 야, 때리지 못하겠네. 도망가면 때려주고, 오케이. 자, 피 좀만 채워줄게요. 자, 이거를 잡아주자. 오케이, 붙여가. 나이스, 제가 잡았고, 오케이, 궁극기 찼어요. 자, 이거 저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압박해줄게요. 오케이, 가제 터졌고 잡았고 오케이. 아래 제키 붙으면 가제 한번 있기 때문에 쓸 수 있어요. 자, 스프라우트만 먼저 끊어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잡았고 자, 이거 가제 속으로 튕겨주고 나이스. 오, 나이스. 궁극기로 마무리 좋습니다. 오야, 지금 1250점 되었는데 1등 했다 그래도. 야, 한 판 하기 왜 이렇게 힘드냐. 자, 첫 번째 판 매칭 상태예요 지금. 자, 2등 팀 1200점대, 3등 팀 900점대 뭐 이런 식으로 매칭이 잡히죠. 와우, 진짜 매칭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 일단 달려볼게요. 자, 이거 5분 만에 매칭 한 판 겨우 됐는데 방탈하면 안 되니까 집중해서 해볼게요. 일단 이쪽 아래쪽에서 태어나면은 센터로 바로 진입하기는 힘들고 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무빙이 장착되어 있죠. 야, 부록도 저거 나랑 같은 자락 같은 것 같은데? 자, 일단 부처 아래쪽에 있긴 한데 자, 이거 부록 못 잡니 이거? 자, 한 대 떼어주고 오케이 나이스. 좋았습니다. 오케이. 자, 한 대 때리고 바로 가제 써주면서 밀쳐내고 그리고 또 때렸죠? 에머 채워서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한 대 때려주고 오케이 부처 쪽 지원 빠지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거의 다 잡았죠? 오케이 나이스 잡았고 자, 센터에서 제가 큐브를 많이 먹고 왔기 때문에 스프라우트 상대하기 수월했겠죠? 오케이, 이거 다 잡자, 다 잡자. 못 나가게.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위쪽에서 덮쳐오는 거 있고. 자, 레온이랑 아까 죽은 브록. 자, 한 대 때렸고, 오케이. 자, 레온 도망가고 있죠? 레온 다 때려주고, 아, 까비. 자, 브록은 여기 남았을 텐데, 그럼. 오케이, 도와주고. 나이스. 자, 우선, 자, 이 턱 버리고 그냥 막 도망가네. 자, 저게 현명한 걸 수도 있어요, 어차피. 자, 자, 부처가 다른 쪽 지금 하나 보고 있는데. 이거 궁 써주고 벗겨준 다음에 위아래로 압박해주고 나이스 잡았고 이거는 저희가 큐브를 너무 많이 먹어서 꿀꿀해도 될 것 같아. 부처가 따로 다녀도 될 것 같죠? 자, 이거 다 무빙하는 거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직선으로 쏘는 겁니다. 어차피 무빙하는 거 예측해서 쏘면은 또 예측해서 피하기 때문에 그걸 예측해서 쏜 거죠? 뭐라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불탄 뜨시고 뭐야 파이프 그리고 이렇게 한 방. 나머지 하나 오케이 부처가 마무리하면서 자 1200점대 듀오쇼다운 벌써 2연승 좋습니다. 오케이 야, 부처가 잘해주니까 쉽네. 자, 다음 경기 또 달려볼게요. 이번엔 센터에 상자 별로 없네. 오케이 저희 쪽에 상자 두 개씩 있죠?
일단 위에 거부터 먹어야 돼. 이거 아래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바로. 아 근데 대릴. 아 진짜 대릴. 오케이 오케이 대릴만 잡으면 되겠다.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아야 저거 나이스. 오케이 잡았고. 자 맥스 위로 올라갔고요. 야야 잠시만. 오호 방금 부처 가젯 이용해서 살았죠? 자 일단 이거 얼른 먹어주고. 자 오케이 이제 풀고 나가야겠다. 오케이 이쪽에서 압박해주고. 오케이 8비트부터 8비트부터. 아야 저거 까비. 자 스프라우트 조심하면서 슬쩍슬쩍 라인 올려줄게요. 자 스프라우트는 딱 붓기만 하면 아무것도 못하긴 하는데. 아 이쪽에 대릴. 오야 오 대릴 어디가냐. 어디로 오 상대가 센터에 남았구나. 저거 먹으러 왔구나. 아 잠시만 이거 지금 각이 살짝 좋진 않아요. 막 좋진 않아요. 오케이 잡았고. 자 맥스 쏴주고. 오케이 오른쪽에 밀고 가고 있네. 그럼 이쪽으로 쭉 밀어줄게요. 저기 왼쪽에는 약하니까. 자 저희 쪽으로 밀고 오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이거 궁극기 써주고. 오케이 스프라우트 마무리 되나? 되나? 오케이 나이스. 이거 부활하겠죠? 오케이 부활했고. 자, 바로 잡아주면 됩니다. 부활한 거. 오케이 이제 무적 쉴드가 없기 때문에 8비트 부활해도 잡아주고. 어, 벽까지 쳐놨네 바리케이트. 자 잡아주고. 오케이 자 에임 좋았죠? 자 크로 가젯 조심해야 되는데. 오케이 나이스. 저기 4개. 오 뭐야 야 빠르다 빠르. 아우 잠시만 너무 빨라가지고 내 손이 못 따라갔네. 오케이 저 여기 왜 이렇게 돌아 왜 이렇게 돌아. 오케이 이거 들어오지만 못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맥스 때려주고. 오케이 크로우 녹았죠? 어디갔어 맥스 어디갔어. 자 이거 무시하고 그냥 저 먹으러 가야겠다. 큐브 먹으러 가야겠다. 가젯을 큐브 먹으러 가는 용도로 쓰다니. 오케이 이번판 가젯 한 번도 안 써가지고. 자 이번에 뭐 나 아무것도 안 했네. 오케이 잡아주고. 오케이 잡고. 그리고 혹시라도 공 채워서 날라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 어 날라오겠다. 그러면 나도 한번 점프. 날라오는 자리에 나도 한번 방구 한번 껴주기. 오케이 좋습니다. 어 3연속 1등 좋아요. 오케이 어우 드디어 또 매칭이 잡혔습니다. 야 이거 매칭하다가 졸겠다. 자겠다. 오케이 이건 내가 먹고. 오케이 부처는 올라갑니다. 자리가 좀 안 좋네. 저거 중앙으로 바로 뛰는 그 전략을 자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리가 계속 다른 데서 나와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미 센터 난리 났을 거거든요. 다 먹었겠죠 이미? 자 브록 못 나오게 좀 현재 해주고. 아 좀 안 되겠다. 아 한 대 빗나가가지고. 어, 저거 또 넘어갔죠 가젯으로? 오케이. 야 저 전략 내가 개발한 건데 많이 쓰고 있네 이미. 오케이 자 때려주고 까비. 오케이 이거 압박하면 되겠다. 자 스프라우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압박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아 까비. 자 이거 사거리가 저희가 훨씬 길기 때문에 못 내려오게만 해주면서 압박한 다음에. 오케이 크로 잡았고. 오케이 칼 가두고. 칼 잡자. 칼 잡자. 붙여. 야 이거 안 맞아. 칼 오케이 야 붙여. 죽었네 잠시만. 이러면은 잠깐 후퇴. 아 이거 잠시만 좀. 아우 스트럭 좀 잡아가도면 안 되는데. 오케이 야 이거 피 깎여 있을 때 잡아야 되거든요 이거. 오오오 야오 야 엄청 아프다. 일단 후퇴. 어야 저기도 브록 스프라우트 조합이네요 저기도. 아 이거 큐브가 우리가 훨씬 밀리는 상황 같아가지고 일단 때려주고. 사거리가 진짜 엄청 길죠. 브록도 그렇지만 스프라우트도 사거리 말이 안 돼. 아우 야 빡세다. 굶기 오케이. 자 저기 피 깎였다. 오 야 나 두 방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브록 피 깎였을 때 잡아야 된다. 오야 맞으면 안 된다. 이거 밀리면 안 되거든요. 오케이 때려주고. 야 왼쪽 압박해보자. 오야 브록 넘어갔어. 오 굶기. 오케이 가젯으로 바로. 나도 덮친다. 오케이 안돼. 아우 아 가젯 쿠리안 돌아가지고. 야 저기 왜 이렇게 점프해야 되냐. 와 야 그래도 2등이면은 선방했어요. 이거 3등부터는 점수가 마이너스거든요. 2등이면 다행이죠. 야 이거 상위권 듀오 쇼다운에서는 스프라우트를 안 끼면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브록은 사실 거들 뿐이고 스프라우트 대전이죠 이거. 자, 일단 이거 상자 하나 먹어주고. 네, B 확인. 자 B는 스프라우트가 던지면 금방 죽을 건데. 아 이거 또 넘어왔다 이거. 아 잠시만. 아 이거 백기도 옆에 지금 봐주고 있어가지고. 큰일났다. 오 잠시만. 아 넘어가야 돼. 오 야 큰일날 뻔했다. 와 잠시만
자, 제키랑 스프로템 위아래로 지금 압박하고 있어가지고. 야, 저기도 스프로템. 아, 아우. 부터. 오케이, 잡았. 아우, 일단 부활했고. 오, 야, 제발 살아야 된다. 이거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턱. 그렇지, 그렇지. 살아야 된다. 오케이, 나이스. 야, 부터 좋았다. 오케이. 벽 설치 좋았고. 이거 잡을 수 있나? 까비. 아, 그래도 방금 제가 스프라우트 잡고 죽은 게 좀 컸죠? 이거 안 잡, 못 잡고 죽었으면 바로 죽었을 거예요. 자, 이거 잡아주고. 오케이. 자, 스프라우트는 붙으면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붙어주면 잡을 수가 있어요. 예, 무빙하시죠. 피해주고. 오케이. 오, 야, 피해주고. 오, 야, 순식간 무빙했죠? 아, 야, 근데 사망했습니다. 야, 야, 나. 아. 사방에서 쏘고 싸대니까 이거 피할 수가 없네. 무빙해서 좀 피하긴 했는데. 자, 일단 벽 쳐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자, 야, 브로큰 탔다. 오케이. 피 먹어주고. 벽 쳐야 돼, 이거. 오야, 자, 와. 큰일 났다, 이거. 아, 나 지금 가젯도 없는데. 야, 이거 죽었다, 이거. 아, 이거 완전 잡혀가지고. 아. 야, 까비. 야, 3점이나 떨어지네, 900점대에서. 이거 점수검사 너무한데? 자, 이번에는 또 위쪽에서 나왔네요. 자, 오른쪽 아래쪽에 상자 두 개 있으니까 저거 보러 가야겠다. 자, 아래쪽에서 사람들이 바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애무 아껴놨다가. 자, 오죠? 근데 맞춰주고. 오케이, 이거는 제가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한탄을 맞았다. 오케이, 피했고. 자, 이거 상자 이것까지. 오, 나이스. 비 잡았다. 오케이, 이것까지 먹을 수 있겠고. 자, 진 그대로 압박 해볼게요. 진 어디로 가냐? 어, 진 잡혔다. 오케이, 보러 가는데 잡히면서 팀 하나 털었죠? 오케이, 이러면 게이득. 오야, 잘 쏜다. 오케이. 자, 이거 상자 먹으면 안 되겠니? 오케이, 때렸고. 오케이, 나이스. 졌고. 자, 비 압박. 오야, 그 진이 아니었네? 오야, 다른 진이었네? 오케이, 잡아주고. 무빙. 자, 이거, 아, 이거 무리하지 말자. 지금, 오, 지금 여포 본능 때문에 뛰어 들어갈 뻔했어요. 가드 타고. 자, 스프라우트. 거 봐. 일단 이거 압박해주고. 오케이, 잡아주고. 자, 이거 못 나오게 하면 최소 2등이거든요? 자, 2등부터 확보하자, 일단. 자, 2등부터 얘들아. 자, 오케이, 2등 확보했고. 자, 이거 잡자. 스프라우트. 아비야. 자, 브록이 지금 이렇게 사오기죠? 오, 야, 우리 스프라우트 잡혔어? 오케이, 이거 뛰어 들어가서 잡아주고. 오, 야, 잠시만. 아비. 오케이, 나이스. 뛰어 들어가서 때려주고. 오케이, 뽑기 바로 나이스. 야, 이거 뭐 브록 대전인데 무슨 점프 대전 다이너마이크인 줄 알았네. 야, 오케이, 이렇게 실력으로 압도하면서 마지막 판 또 1등 해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부처와 함께 천상계의 듀오 쇼다운 대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자, 지금 브록 한국 랭킹 11등까지 올려놨는데, 아, 이거 매칭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점수 올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매칭만 빨리빨리 잡혀도 1000점까지는 찍어볼만 할 것 같은데, 아, 이거 일단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제가 보여드린 천상계 브록 플레이가 마음에 드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홀바.